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이 관련주들의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드라마 첫 방송 이후 관련 제작사의 주가는 무려 80% 이상이 뛰어올랐는데요. 지난 14일 방송된 6회 시청률을 전국 9.6%를 기록했습니다. 우영우의 신드롬, K-콘텐츠에 활력을 불어넣을까요?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우영우의 신드롬이 정말 대단합니다. 오히려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대표님, 우영우 보세요. 잘 보고 있습니다. 아, 정말요? 네. 우영우 신드롬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인사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기투도 성투도 하고. 네, 고투덤투덤이야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네, 그렇죠. 그 시청률을 네. 확인을 하시더라도 케이블 네.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6화에서 어떤 10%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기염을 토하고 있는 드라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신드롬이라는 이야기에 걸맞게 우영우 관련주들이 이제 계속 시세 분출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. A스토리 보시면 이제 제작사고요. 첫 방송 이후에 A스토리 주가가 80%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. 지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상영할 수 있는 어떤 부작들, 총 6부작이 방송이 됐고 16부작이기 때문에 10회 정도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2차적으로 시세 분출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공동 제작사인 지니 뮤직도 주가가 좋습니다. 지난 6월 말에 3,700원이었던 주가가 현재 15일에 4,500원까지 오르면서 20% 상승력을 보여줬고요. KT 스튜디오 지니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KT 스튜디오 지니가 지분을 35% 보유를 하고 있고, 지니 뮤직의 경우에는 지금 우영우 외에도 어떤 재료들이 지금 유효한 상황입니다. CJ E&M 그리고 KT가 운영을 하고 있는 OTT 플랫폼이죠. 시즌과 티빙이 이제 통합을 결정을 하기로 하면서 두 회사 간의 어떤 시너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. 지금 KT 스튜디오 지니가 시즌의 지분 100%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CJ E&M의 뭐 여러 콘텐츠 IP 산업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유효한 상황이고, 지금 우영우가 본방송으로 나오고 있는 E&A 채널을 운영 중인 스카이라이프 TV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스카이라이프도 주가가 15%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. 스카이라이프가 이제 앞으로 E&A 채널을 통해서 뭐 광고 수익이라든지 뭐 채널 운영에서 충분히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또 수급이 붙었고,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박은빈 씨의 어떤 소속사를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시세가 좋았고, 또 KT 알파도 KT 계열사 중에서 컨텐츠 유통 부문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또 꼭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최근 들어서 시장이 우영우 관련주들을 찾기에 어떤 급급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관련 종목들이 계속 이벤트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앞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6부작 중에 6화까지 방영이 됐습니다. 10화가 남아있다면 최소 5주 동안은 재료가 남아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차 시세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. 네, 단기적으로 뭐 2차 시세까지도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, 사실 A스토리가 정말 많은 주가 상승력을 보였던 만큼 오늘은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뭐 15일 같은 경우는 6%대 급락세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급등을 해서 지금 매수하기에는 조금 늦은 게 아닌가,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들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고 A스토리도 지금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해서 조금 거시적으로 조금 시야를 넓혀서 콘텐츠 전반의 어떤 섹터들을 같이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OTT 기업들이 이제 넷플릭스를 같이 해가지고 조금 주가 조정들을 조금 크게 받았었습니다. 해서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가 줄게 되면서 의외로 조금 수치를 확인을 해보니까 뭐 쿠팡플레이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쪽에 가입자 수가 조금 증가한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어느 정도 OTT 기업들의 어떤 키 맞추기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이만큼 OTT 시장이 어느 정도 어떤 춘추전국 시대에 돌입을 했다. 어느 정도 가입자 수들의 어떤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, 우리가 실제로 어떤 어플을 통해서 OTT를 볼 때도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쿠팡플레이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보면 콘텐츠가 뭐 완벽하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. 여러 좀 OTT마다 조금 성격을 달리하거든요. 뭐 디즈니 플러스는 애니메이션에 집중을 한다든지 넷플릭스는
좀 웰메이드 영화라든지 다큐 쪽도 좀 잘 다루고 있고 뭐 티빙이라든지 시즌 쪽은 뭐 국내 드라마라든지 미니 시리즈 이쪽으로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얼마나 이 OTT 플랫폼보다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의 어떤 그 힘이 중요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대목이고 여기에 따라서 OTT 업체들이 경쟁이 심해질수록 콘텐츠 제작사들의 반대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A스토리라든지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앞으로 뭐 국내 OTT 가입자 수가 이대로만 조금 유지가 되고 코로나라든지 원숭이 두창들이 다시금 조금 전염병 기조로 확산이 된다면 콘텐츠라든지 엔터, 게임 종목들 다시 한번 조금 순환매 흐름들 가져갈 수 있겠다.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경기 침체라든지 금리 인상 시기를 충분히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떤 IP 산업으로 인한 어떤 지속 성장을 가진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콘텐츠 종목이겠다. 이런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. 네, OTT 경쟁사들의 경쟁 심화가 오히려 콘텐츠 관련주들 IP로 인한 사업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. 금리 인상이라든가 경기 침체와는 조금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 관련 투자 포인트 참고하시면서 종목 선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두 가지 이슈 마무리해봤고요. 테스타 자산관리 기성아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두 가지 이슈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